엽서 다시 타 예스 엽서 오세요 여러분 컴온 찐 손님 오셨네요 그 1탄 손님네 엽서 오세요 이제 막 시작했어 엽서 오세요 종현 랩 한번 해줘봐 엽서 오세요 나는 갈게요 와우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김밥을 만들 겁니다 예 예 아 이거 이렇게 묶어 여러분 제가 협찬 식탁 주방장 자리를 뺏으러 왔어요 협찬 식탁 창피한 식탁 어때? 차린 거 없는 식탁 재료를 설명드리자면 시금치, 당근, 계란, 지단, 햄 원래 이렇게 꽉 끼는 원래 이렇게 꽉 끼는 건가요? 꽉 끼는 장갑인가? 그 터지려고 하는데요? 제 주먹왕 창프에게는 아무도 그리고 단무지, 우엉 그리고 깻잎 왜냐면 깻잎을 준비한 이유는 맛있죠? 참치김밥 그쵸 김밥계 이제 2단어 그쵸 밥이랑 다 간이 돼 있습니다 손이 왜죠? 장갑 고문단 이거 뭔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소 눈 해부할 때 소 눈도 해부했어? 메스 오쏘 오세요 아 일단 내가 시범으로 하나 해볼게 내가 사실 처음이야 근데 주변에서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어 눈에는 익어가지고 잘할 수 있어 이게 세로 모양보다 이게 가로 모양으로 해야 돼 너도 그냥 하나 만들어봐 오케이 이렇게 하고 밥을 적당하게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놔두고 얇게 펴줘야 돼 대신 꾹꾹 왜냐면 찰기가 더 돌고 찰기 이런 요리 좋아 뭔가 망해도 일단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잖아 여러분 요즘 저거 아세요? 그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조용한데? 이게 랜선이랑 아 내가 반응해줘야 되구나 미안하다 옆에도 이렇게 딱 채워주면서 합니다 이렇게 채워주면서 됐어 그리고 여기 요 정도는 남길게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너 여기까지 채워야 돼 여기까지 채워 아 나는 마그 블록 아 그래 창업 스타일로 한번 해봐 형 저게 무슨 말이야 응?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가는 거냐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데? 어느 정도? 아 이거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데? 아 어디까지 내려가는 데? 어 그거다 어디까지 그거. 내려가는 데? 그거. 아 오늘 게스트 소개 안 했네요 이제 와서 오늘 게스트는 저희 멤버 추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 셋째입니다 참고로 저와 식성이 너무 안 맞기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김밥은 뭐다? 이제 모든 국민의 공통된 그런 저는 여행 갈 때 김밥 안 써봤어 나도 어 이건 맞았네 난 유부초밥 나 유부초밥 그거 알아 그거 베이컨 마리 베이컨 마리 어 뭔지 알아 그치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아니지 이거지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이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방향이 아 발이 반대 아 미안해 주방장 상태가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피곤해서 그래요 너 김밥 살 줄 알아 근데? 살 줄은 알죠 아 쌀 줄 알아 이게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에서 성격이 다 나와 저는 약간 풍족한 걸 좋아하는 난 깔끔 자신있어! 저는 이제 말아볼게요 여러분 어, 불안하다 꾹꾹! 원래 꾹꾹 해야지 또 찰기가 돌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이 기술 뭔지 알죠? 꾹꾹꾹꾹꾹 예예예 자 이제 하나 완성 오! 오! 짜잔! 저 이제 말면 돼요 너 잘 말 수 있어? 어떻게 말아? 너 거 터질 거 같기도 하다 에이 그럼 이런... 김을 덮칠까? 아, 태양도 괜찮죠? 나 잘하는데? 기다려봐 이상하게 됐다 아 이거 형이 해가지고 아니야 개불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 맛없을 것 같아 아, 형 참치 내가 진짜 맛있게 넣었어 참기름 아 이거 붓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얘는 터질 것 같아 짠 첫 번째입니다 삼각김밥 못 만드나 이거? 아니야 괜찮아 협소한 식탁은 도전을 하지 않아요 김밥을 보통 이렇게 말잖아요 이렇게 한번 말아볼게요 창욱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원리를 알았어 오빠 하트 한 개만 주세요 두 개다 아기 볼 이렇게 얼어 만져주지 그거는 경락 마사지잖아 아 여기가 많이 미치셨네 김밥 얼마 만에 다시 써보는 거예요? 처음 써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어머니께서 하실 때 항상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눈에 담아놨죠 아 언젠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 머나먼 미래
정말 미안하지만 난 그냥 사다 줘야겠어. 야,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지? 고소한데 경험하네요. 야, 김밥 잘 만들었다. 그치? 진짜 잘 만든다. 당연하지. 야, 입고 막은 거 훨씬 예쁘지 않냐? 괴물 같지 않아, 괴물? 비주얼이 목 막힐 것 같아요. 아, 내 거 봐. 얼마나 맛깔나. 이게 이게 저희가 아는 김밥이야. 그치. 김밥을 편지처럼 싸는 거 나는 보기만 했어. 이건 망했어요. 아니, 아니, 그래. 잘했어요, 진짜. 요 정도 요 정도는 비어나. 그냥 그래야지 안 터져. 키자니아보다 더 막자식 거네. 약간 키자니아 느낌. 오, 맞아요. 오, 맞아. 봐봐. 안 망했네요. 넌 진짜 창의적이다. 넌 정말 아티스트야. 참 각막이시네요. 윤성아 넣고 싶은 거 다 넣어. 진짜 다 넣을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의외의 장인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무조건 터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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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황윤성 잘한다. 도배 시작. 황윤성 잘한다. 황윤성 잘한다. 어, 진짜 저기 황윤성 잘한다. 도배입니다. 어, 여러분. 어. 진짜 잘하는 거 같단 말이에요. 쭉쭉쭉쭉쭉. 예. 예. 봐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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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사실 저희 미끼도 김밥 먹고 왔긴 했어요. 우리. 오, 벌써 다 만들었어. 짜라라라. 짜. 오. 괜찮다. 오. 이건 뭐예요? 망한 건가? 이거는 편지 김밥이라고 아티스트 감성에 풍부하신 아, 창욱 셰프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완성. 첫 사람부터 손을 놓고. 예. 혈병은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아요? 나 하나 공부하거든. 혈병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 나중에 뭐 형한테 막 그런 체인점 같은 거 차이면 어떡해? 일단 우리가 잘 됐잖아. 우린 할 수 있어. 그거는 뭐? 참치 찍먹. 형, 제 마음이 들어간 편지 김밥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맞는데? 제품명 드리핀 해서 드리핀 최강 래퍼. 또 드리핀 떡볶이는 없지. 내가 죄송해요. 떡볶이는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 싸기가 너무 까다로워. 마이크 아니 그 저 도와줄 때. 응? 왜? 저 어떻게 말해요? 아, 알겠어요. 협의한테 배웠거든. 네. 아, 안 잡혀. 여기 밥이랑 같이 먹어. 아니야, 도와줄게. 이거랑 같이 싸면 누가 해줬어? 이건 참 잘못. 제자가 잘못한 케이스죠. 자, 이렇게 제자가 잘못한 케이스. 민서야. 네. 하나만 더 먹어. 김밥. 아, 일단 뭐 모아두자 예쁘게. 꼬다리만. 꼬다리는 안 예뻐. 아니야, 나 꼬다리가 좋아. 꼬다리가 매력 있지. 안 돼. 꼬다리 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커스터마이징. 꼬다리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딱 모여 있는 만남의 야, 제일 많이 모여있는 건 가운데지. 협이 형 지쳐보여. 이제 지친 거 같아. 다음 요리는 뭘 하면 좋을까? 김치전. 샌드위치? 물어보자. 아니면 떡볶이나 샌드위치 좀 약간 그런 것도 맛있겠다. 간단하고. 길거리 토스트. 오, 괜찮네. 아, 이제 그만 썰고 이거 그냥 손에 들고 먹자. 좋은 아이디어야. 자, 탑까지는 다 써야죠. 아니야, 뭘 또 추가하지 마. 헤이. 오. 오, 노. 과해. 아이, 과해. 완성. 뭔가 약간 진짜 키자니아 먹는 느낌. 나 먹어봐. 엄마 나 TV 나왔어. 약간 여기 다시 돌아와도록. 아, 동윤이 왔다. 아, 동윤이 형. 동윤이 하나 먹을래? 저희가 인서트는 못 따드리지만 뭐야, 가까이 보여드릴 수는 있죠. 쌌지. 이제 적당. 형이... 아니 너무 많아. 아니 하나. 아니 너무 많다고. 아니 세 등분. 아, 아니. 어, 요만큼.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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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윗솔. 아, 이거 와이파이야. 데이터 지금 수신이 별로 안 좋아. 동윤아. 네? 먹을래? 네. 아, 저 사실 배고파서 왔어요. 배고파? 그냥 통으로 먹어. 통으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조금 추할 것 같아. 내가 썰어줄게. 우리끼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상관없어. 뒤돌아 수학이 먹어줘. 내 얼굴 보면 수학. 오! 추하네. 어. 아. 귀엽다. 예, 귀엽다. 여러분 저 거짓말 치지 마세요. 동윤이 귀엽다고. 진짜 완전 귀엽거든요. 맞아요. 준호 한번 도전. 나 그 참 야 하는 거 잠시 찍어줘. 아, 지저분해. 왜 이래?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이거 이따 동윤 랩 가사 써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참기름으로 해서 이게 아, 블루라이트 비추면 나와. 아. 형 물 마실. 콜라야 콜라. 혀봐 다음에 뭐 요리할 거야? 저는 생각하는 거는 샌드위치나 오. 떡볶이나. 아, 양갱이. 그건 약간 렉스랑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 파스 레시피대로. 아, 옛날에 그 렉스가 양갱 한 박스채로 사가지고 막 민수 형 저 양갱 10개만 사다 주세요. 양갱 리셀 하니? 어, 제 생일 때 생일 케이크 만들어요. 동희 생일 챙기는 거였어? 내 생일 몇 언젠데? 2월 14일. 그래. 8일 18일. 18일. 야, 2월 8일이잖아. 되셨죠? 너 생일 2월 달인지 몰랐어. 초콜릿 만들기 발렌타인 있대요. 오, 네. 오. 네, 발렌타인 여기 있다. 2월 14일. 2월 14일. 아, 너 네. 생일이랑 비슷하구나. 네. 그러면 발렌타인이랑 동희 생일이랑 퉁치자. 아, 근데 나쁘지 않아. 아니야. 너무 맛있게 먹었고 사실 배불렀는데 베이직한 김밥을 먹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치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갈 거니까 협이 형님, 창욱이 형 열심히 치웠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제 창욱이 형이랑 협이 형은 열심히 치워주셔도 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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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그래. 안녕히 가세요. 협찬 식당 또 만나요.